오라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네, 오늘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요거는 그 정부에서 나눠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요. 요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요거 하는 거 있고, 예, 그리고 콧구멍을 쑤셔가지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 떨어뜨린 다음에 15분 뒤에 보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과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일 싫은데 콧구멍 쑤셔야 되는데 콧구멍 한번 쑤셔볼까요? 오. 콧구멍을 이렇게 네, 오랫동안 쑤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서 네, 이렇게 한 15번 정도 이게 휘지적 휘지적 거리라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다섯 하고 이렇게 좀 짜주고 콧물 버리고요. 네, 요거 이렇게 딱 해서 요거를 여기 잘 보이실라나? 네, 여기 있죠? 여기다가 three drop 네, 하라 그러거든요. 둘 셋 예,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예, 15분 뒤에 한번 결과를 볼게요. 제가 그 라스베가스래 크루즈 이제 여행을 하면서 멕시코 가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아, 머리가 아주 개판이네. 예, 죄송하고요. 예, 크루즈 선 타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놀고 첫 번째 멕시코 들렸을 때가 카보 산루카스. 아, 아무 일도 없었고요. 두 번째 멕시코 도시 들렸을 때가 마사틀란. 예, 아무 일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요 세 번째, 예, 세 번째 들렸을 때가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멕시코 도시인데 여기가 여행지였어요. 여행지여가지고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멕시코 세 군데 방문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예, 유튜브 좀 많이 찍어 보려고 저희 애들이랑 와이프는 그 비치 해변가에서 이제 놀게 해두고 저 혼자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아, 제가 그날에만 2만 보를 넘게 걸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요거 예, 구글 예, 구글이래 예, 애플 워치로 이렇게 보니까 한 10마일을 걸었더라고요. 10마일 예, 10마일을 걸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많이 걸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날 엄청나게 피곤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피곤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그런데, 와, 머리가 아프고, 뼈 마디마디 아프고, 몸살 있죠? 예, 몸살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 포르토 바야르타 신당에 놀고 온 다음, 예, 그 다음날부터, 예, 지금까지, 예, 아프고 있습니다. 예, 그게 수요일날, 이제 멕시코 포르토 바야르타에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 예, 오늘 월요일이죠. 예, 5일 동안 지금 아팠는데, 예, 지금, 아, 이게 아직도 이렇게 좀 아프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크루즈선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왔습니다. 코로나 맞네요. 코로나 맞아. 아 여기 보이시나요? 아 이거 잘 안 잡네. 예, 여기 보이시죠? 두 줄. 예, 두 줄이면은 임신 아니고요. 예, 코로나고요. 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맞습니다. 아, 역시나 예, 요 크루즈선은 아, 지금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무조건 끼고 다녔거든요.
정말 마스크, 사람들 있을 때는 다 마스크 끼고 다녔어요. 야,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안 걸렸거든요. 저만 걸렸네요. 그리고 저 애들도 지금 안 걸리고 아무리 추도 안 해요. 저만 아픈데.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네요. 네. 예, 두 줄 나왔습니다. 예, 임신 아니고요. 임신 아니고, 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네요. 아, 여행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였구나. 이게, 오, 저는 뭐 냄새 같은 거는 잘 맡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예, 피곤하고, 예, 이게 목도 지금 계속 아프고, 가래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더라고요. 예,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고, 예, 머슬 소어라고 하죠. 예, 근육통. 아,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아파가지고 계속 집에만 쉬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일까봐, 예, 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네요. 여러분들, 예, 여행 웬만하면은 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예, 지금은 예, 조금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이렇게 좀 약해졌을 때 가는 거 예, 추천을 드리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아, 목도 아프고 몸살에다가 예, 기운이 없네요. 기운이 없어. 예, 어쨌든 저는 앞으로 지금 5일 지났으니까 예, 한 10일, 보통 10일 정도 격리하지 않습니까? 예, 5일 더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는 계속해가지고 크루즈 여행 영상이나 계속 올려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코로나라니. 야, 진짜 저 마스크 잘 쓰고 다녔거든요. 와, 역시 크루즈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크루즈 안에서도 마스크 엄청 잘 쓰고 다녔는데 이게 제가 멕시코에서 걸린 건지 크루즈 선에서 걸린 건지 아, 도대체 모르겠네. 어쨌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